이슈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자, 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사장단이 방한을 하면서 우리 원전주들이 들썩거렸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네, 일단은 방한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해수 쪽으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한신기계라든지 그리고 에너토크라든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국내에 좀 제한되고 있는 그 원자력 부품주들이 일단 소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과 같은 해외 수주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상당히 소외되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어쨌든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원자력 섹터 내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발생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국내에 제한되는 어떤 원자력 모멘텀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해외 원전 모멘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일단은 2020년 7월 달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동맹을 맺게 되면서 그 위에 이제 바이든이 방문을 했고 바이든 방문 이후에 실적으로 이 사업 협력의 어떤 그 협상이 가능한 기업이 일단은 방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해외 어떤 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사우디, 이집트 이런 추가적인 어떤 그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해외 원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미국과 협력을 하게 된다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미국과의 어떤 이 협력이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종목들의 흐름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례로 한국이 단독으로 수주를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한전 기술이 일단 탑픽이라 좀 보고 있지만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수주를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설계라든지 어떤 수주의 어떤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게 되고 그와 관련했던 그 시공이라든지 부품 납품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이 있지만 시공 기술 같은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국 기업들과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설계 기술 단독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설계 쪽을 보게 된다면 한전 기술이 맞지만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설계는 미국 쪽으로 가져가게 되고 시공이라든지 나머지 부품 납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우리 기술 광명전기 뭐 일진전기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 부품이란지 뭐 시공이란지 부품 납품 쪽 같은 경우에 어쨌든 원전 설계 핵심 코드 라든지 원자로 냉각 펌프 그리고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기업들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광명전기, 그리고 일진전기 이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되 당장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국내에 제한된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순환매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해외 원전 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다음 어떤 순환매를 기다리신다라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그리고 광명전기, 일진전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이사님. 자, 이제 금리 변동성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 변동성 자체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시장이 최근에 10년물 국채라든지 환율에 특히 반응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00원대 이하에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환율 측면에서 외국인 또 수급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미국의 지표 자체, 고용 지표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다시금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멀게는 이제 FOMC 회의 같은 경우가 8월에는 열리지 않는데 오늘 밤에 물가 지표가 또 시장 대비해서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게 또 금리에 대한 시각이 다시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점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물가 지표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 다시금 유가가 120불 이상으로 올라섰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점이 만약에 8월에 열리지 않는 FOMC
뭐 그 기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뭐 9월에 금리 인상 지금 의견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물 국채의 흐름 그리고 환율 흐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이 키기 때문에 놓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국면에서 뭐 최근에 주도주였던 2차 전지 소재 업종이라든지 그러한 업종들의 주가름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이 빠져 있는데 뭐 해외 법인의 실적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기업 그다음에 뭐 실적의 반영을 시가총액에 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인 요인이 있는 기업들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먼저 해외 법인의 실적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 콜마 BNH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주가 같은 경우 지금 국내 법인의 실적은 반영하고 있는데 해외 법인이 만약에 턴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현재 시장 국면에서는 뭐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뭐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관심 종목으로 대한광통신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잘 아시다시피 그 광섬유, 광케이블 생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재부터 광섬유 생산까지 일괄 공정이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전선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 케이블 관련주도 마찬가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통신 인프라도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회가 코로나 가 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 통신 인프라의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이 초고속 인터넷 어떤 인프라 구축을 상당히 쳐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수혜가 또 대한광통신한 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공급적인 측면과 수혜적인 측면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급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원자재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광섬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일단 마진 부분에서 또 개선될 만한 요인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작년에서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6달러까지 상승한 이후에 연말에 9달러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원가적인 요인에서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연하지만은 그 5G 특화망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을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이 케이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자율주행과 5G는 연결되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5G 어떤 그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쨌든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상에 있는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케이블 투자도 케이블 투자를 늘리게 되면서 이 광케이블망도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수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마진이 개선될 만한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 마진 개선될 만한 요인들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의 어떤 투자 확대로 인해서 그런 어떤 실적 개선, 흑자 전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포커싱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2,600원에서 2,700원 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250원,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인프라 관련 기업 대한광통신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웅 이사님.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변화, 그다음에 실적의 변화, 이 실적 같은 경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전방 산업의 부진의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MLCC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턴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기존 대비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서버 기판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기판 업종 피크가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적으로 서버와 연관해서도 주문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볼 부분 자체는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이 지금 11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시장에 올해에 대한 순이익 예상치는 1조 정도인데요. 서버 기판에 대한 부진 반영, 그다음에 MLCC에 대한 부진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순이익이 한 9천억 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9조 정도 라인에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바닥을 형성할 수 있겠고요. 기판에 대한 상황, MLCC의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면은 이게
그 빠르게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좀 레인지를 넓게 잡았습니다. 13만 6천 원에서 15만 원을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9조, 10조 이 구간에서는 뭐 매수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을 제시합니다. 네, 삼성전기 목표가 16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